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장을 마쳐야 되는데 사장이 사실상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 수업을 못 하고 이게 지금 오프라인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력들이 어떻게 향상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제가 느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제가 단순하게 문제를 숙제로 출제하는 것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할지랄지 이런 것들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교과서 우리 241쪽에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을 푸는 그 과정을 워크북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일일이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면서 이하원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대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습을 하는데 모든 소스를 다 보여주지 않고 중간중간에 블랭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랭크를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켜놓고 블랭크를 메워가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이러한 형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이번 주에는 4개가 이렇게 출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절대 서두르지 말고 맨 먼저 나오면은 맨 먼저에는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 다이어그램 UML이라고 그러죠.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 이것을 사용을 해 가지고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구성된가를 보여줬어요. 여기에서 필드는 뭐고, 메서드는 뭐고, 상호 클래스 간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그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갖다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건 물론 이제 제가 제공하는 파일이 PDF 파일이기 때문에 PDF 파일에다가 바로 거기다가 주석으로 처리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입력해서 제가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은 출력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연필이나 볼펜으로 적은 다음에 스캔을 해가지고서 보내주셔도 돼요. 근데 아도브 애크로뱃 리더만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아도브 애크로뱃은 우리 학교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크로뱃 리더가 아니고 애크로뱃을 다운받아 가지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면 거기에다가 주석이나 또는 에디팅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워크북 2, 워크북 3, 워크북 4, 워크북 5 이것들이 다 되면은 소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제가 워크북에다가 노트 한 것하고 소스 한 곳을 압축을 해가지고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 워크북 맨 마지막에 어떻게 제출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자바 시험은 이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기로 봅니다. 따라서 이 워크북을 내가 한 번만 하지 마시고 한 번에서 안 되면은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10번 이상을 반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할때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었으면은 한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10분 이내로 단축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는 증거입니다. 꼭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작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워크북을 만들었거든요. 꼭좀 여러분들이 따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다운받아 가지고 실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